북부의 왕.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해변. 그러나 간신히 암초로 도망가지만 그 암초마저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고 맙니다. 해변까지는 고작 180m. 이곳에서 그녀는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언더워터입니다. 죽은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멕시코의 숨겨진 해변을 찾아가는 의대생 낸시. 같이 오기로 한 친구는 멋대로 약속을 취소해버렸는데요.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친구에게 화가 나던 것도 잠시. 곧 아름다운 해변에 도착합니다. Is this the one? Sí. 그래서 no, please, please, please. No, no, no. We were going the same way. Okay, dark in a few hours, so. Oh, I never surf at night. How are you getting out from here? Uber. Who is Uber? Never mind. I'm Nancy. Carlos, Charlie. Okay. Well, thank you. 인신 좋은 친구 찰리와 헤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변을 즐기기로 하는 낸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바다로 나갑니다. 거센 파도를 거슬러 서핑 지점까지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미 서핑을 즐기던 남자들을 만납니다. Someone told me about it a while ago. Anything gnarly out here I should know about? There's some rocks over there. There's only one tide a day, and when the tide gets low, it becomes an island. There's some nasty fire coral. It stings like a jellyfish. Careful, gringa. Drop out here for a little girl from Texas. I think I'll be alright.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고는 본격적으로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파도를 탄 낸시는 잠시 쉬기로 합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는 낸시. 돌아간다는 남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마지막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때 아름다운 풍경에 휩쓸려 주저없이 앞으로 나가는 낸시. 이상한 느낌의 앞을 보니 고래 시체가 떠 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돌아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낸시는 이제야 자신이 상어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고리를 향해 무작정 수영을 하기 시작하고 상어는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고래 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물린 다리를 단단히 지혈하고 고개를 든 낸시는 아직 해변에 있는 남자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낸시의 절규를 듣지 못합니다. 절망을 느낄 새도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낸시. Where are you taking me? 고래 위를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데요. 비교적 가까운 암초를 향해 뛰어듭니다. 간신히 암초로 도착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낸시는 과연 이 암초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상어에게 물린 다리는 상처가 너무 큰데요. 귀걸이와 목걸이를 이용해 임시 치료를 합니다. One more and then we'll send you on your way. No! (단단히 압박을 하고 간신히 몸을 가누는 낸시. 시간은 흐르고 추위에 정신이 깬 낸시. 다리를 압박하던 옷을 찢어 입으며 몸을 달립니다. 간조가 되자 수면 아래 암초가 모두 드러나 섬이 됩니다. 상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쓰러진 낸시는 기이한 느낌에 눈을 뜨는데요. 본의 아니게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고는 주위를 둘러보는 낸시. You still out there? 멀지 않은 곳에 해변이 보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물로 나가는데요. 하지만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숨을 토해내던 낸시는 해변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남자를 깨운 낸시. 자신의 배낭 속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을 해달라 외칩니다.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가방만 훔쳐서는 그냥 가는 남자.
그때 남자의 눈에 낸시의 보드가 보이고 한 번 더 욕심을 부리는데요. 눈앞에서 목격한 죽음이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다시 정신이 든 낸시. 어제 만난 남자들이 바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멈추라며 경고합니다. 낸시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듯한데요. 결국 또다시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이제 곧 만조가 다가옵니다. 암초 이 유일한 친구를 고쳐주기로 하는데요. 그때 그녀의 눈에 잡힌 무언가. 바로 남자가 죽기 직전까지 달고 다니던 카메라입니다. 낸시는 곧 상어의 주기를 체크해 패턴을 찾고 카메라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낸시. 언제 그랬냐는 듯 상어는 다시 돌아가죠. 카메라를 켠 낸시는 처참했던 상황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곧 만조가 다가오고 암초는 완전히 잠길 텐데요. 그때 낸시의 눈에 보이는 부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선택. 구조 요청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녹화합니다. April 26, 2016. If you find this, please send help right away. I'm losing a lot of blood. Gangrene is setting in. I feel like I'm losing my strength. This is useless. Hey, Pop. Hey, Chloe. You know bad or anything? Cause I love you so much. I'm not totally alone. I got this little dude, Steven Seagal here. I love you so much. Time to go.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수면이 올라온 상황. It's okay, it's okay. You got it. 부표로 갈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망설일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속력으로 헤엄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상어와의 거리.
공격이 잠시 멈췄지만 언제 다시 공격해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그때 지나가는 배가 보이고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낸시는 캐비닛을 발견하는데요. 캐비닛을 열자 신호탄과 함께 총이 있습니다. 점퍼를 밧줄 삼아 탄환을 주어 서둘러 하늘로 쏘아보지만 젖어서인지 큰 효과가 없고 결국 배는 가버립니다. 점점 의지를 잃어버리는 낸시. 한편 해변가에 홀로 놀고 있던 소녀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무심코 확인하는데요. This is Nancy Adams. It's April 26, 2016. If you find this, please send help right away. I've been attacked by a shark. I'm losing a lot of blood. I feel like I'm losing my strength. She taught us. 소녀는 급히 어디론가 달려가고 낸시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는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낸시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데요. 이번엔 좀 더 제대로 싸야 할 텐데요. Fuck you. 오히려 더 흥분한 상어는 도표를 박살내기 시작하고 우연히 바닥과 연결된 체인을 본 낸시는 상어가 한눈판 사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끝으로 낸시는 정신을 잃습니다. 잠시 뒤 사람이 오고 낸시는 지옥 같던 휴가를 끝냅니다. 그리고 1년 뒤 가족들과 바다를 찾은 낸시. 힘들었던 순간은 상처를 남기지만 상처는 아물고 아픔도 사라집니다. 낸시와 상어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영화 언더워터. 영화 언더워터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주인공인 낸시 역을 맡은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인데요. 극단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촬영의 많은 부분은 대역 없이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후반부 부표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장면은 실제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상어는 대부분 CG라고 하며 실제 상어가 다치는 등의 동물학대는 절대 없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낸시의 이야기. 지금까지 언더워터였습니다. 북부의 왕